보기보다는 좀 어려운 부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보만 봐서는 좀 하기 힘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악보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딱 인터넷에 올렸는데, 야, 이거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칠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오랜만에 봤는데 저도 좀 헷갈리더라고요. 헷갈리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 제가 카포 사플렛에 끼는다는 거 표시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 타부 악보만 보면 도대체 이렇게 뭐 4하고 11을 어떻게 잡으란 말이냐. 정말 욕을 해도 바가지로 해도 정말 시원찮지 않을 만큼 제가 그렇게 적어놨네요, 보니까. 네. 그쵸,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게 악보를 해놨어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자, 파트별로 천천히, 부분별로 볼게요. 이 곡은 찬양 곡으로도 많이, 찬송곡으로도 많이 하죠. 내주 대신 주로 참사 나가는데 전 인트로는 딱두 줄만 있으면 돼요. 1번 줄하고 2번 줄. 약간 그 아이리쉬 풍이 나죠. 그 뭐지? 파이프 오르간 느낌도 나고, 그 다음에 옛날에 뭐 캔디 선전할 때 나온 그 악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되게 흔한 악기인데, 그 아이리쉬 아무튼 그런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게. 흔히 말하는 기타 음악용으로 페달 톤이라는 이 계속 이 근음 악보상으로는 시음인데 제가 생각한 음으로는 도라는 거는 이제 개 이름으로 도라는 거죠. 계속 페달 톤으로 이렇게 쳐주면서 4분 음으로 쳐주면서 멜로디를 입히는 거예요. 1번 줄에서 내 주. 대신 주를 참사랑하고 이건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나옵니다. 따라라라란 또 간드러진 또뭐 이런 느낌 약간 뭐 흔히들 저희들끼리 쓰는 용어인데 뽕필나게 간드러지게 해야 됩니다. 3연음과 5, 뭐 16분음표 두 개인데. 뭐 크게 의식하지 마시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몸에는 안 내려고 해도 나오는 뽕필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그 해머링 온과 플링 오프로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 7, 6, 4, 7. 그리고 그 얘기 설명을 했네요. 일단 기타를 이 곡은 4플랫에 카포를 채우세요. 카포. 카포란 거는 기타에 음역대로 올려주는 도구죠. 그래서 딱 4프렛에 채우시고 연주를 해야 되고 또 주의할 점은 이 타박부 숫자가 아래 줄 같은 경우 맞는데 이 4라고 써진 거는 개방연인 거예요. 개방연. 앞으로 숫자 4는 줄을 잡지 않고 치는 줄이에요. 이 4가 3번 줄에 있기 때문에 3번 줄은 카포를 4번 줄을 채웠기 때문에 이미 4 카포가 4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라고 써진 줄에는 개방형으로 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3번 줄은 4가 적혀 있는 거는 카포가 4를 누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잡지 않고 4번 줄 계속 치시면서 나머지 이제 위에 1번 줄에 있는 이 프렛 숫자는 그대로 그 프렛 숫자를 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7부터 내 주, 대신 주를 참사 따르르던 픽이 손으로 한 번만 쳐주고 그 나머지는 해머링 풀링 풀링 그 다음에 밑으로 갑니다. 7 9또그 다음에 또 시작되죠. 곧그 예.
지금 여기를 계속 1번 줄만 쳐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여기까지 쳤습니다. 멜로디 앞에 1번 줄만 어렵지 않아요. 1번 줄만 옮겨주면 된다. 그리고 이 표현, 가늘어지게 표현되는 부분 거기서만 해머링 풀링만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네. 그리고 그 번호에 맞춰서 움직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B 파트 볼게요. B 파트는 노래로 따지면 그는 나를 주신 내 예수시니 뭐 이런 부분이죠. 후렴 같은 거죠. 자, 거기는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4, 4, 5. 4는 뭐라고 했죠? 개방현. 아무것도 잡지 않고 카포가 4플랫을 잡고 있기 때문에 따라다 따라다 이 오른손이 어차피 이 타박부에는 어떻게 잡는지 번호를 가르쳐주기 때문에 이 코드에 대한 거는 잡기가 수월합니다. 대신 주의할 점은 4라고 써진 거는 아무것도 잡지 않는 개방현인 거예요. 자, B의 D샵은 G의 B랑 코드랑 같습니다. 카포를 4플랫에 꼈기 때문에 잡고 오른손이 아르페지오, 퀵 아르페지오라고 하는데요. 동시에 이렇게 치면 이 곡이 맛이 안 나요. 좀 더 더 이렇게 드르랑 드르랑 하프 느낌이 나게 오른손이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걸 보고 퀵 아르페지오라고 하는데요. 빨리 아르페지오 한다. 원래 보통은 아르페지오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번에 훑어내리는 거를 퀵 아르페지오로 갑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일단 두 박, 한 박, 한 박, 한 박, 한 박, 한 박. 오른손이 드르랑, 드르랑, 드르랑. 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더 은혜롭고 듣기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코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렵지가 않습니다. G에 B. 원래 B의 D샵인데 코드가 아니 카포가 4플랫에 껴졌기 때문에 제가 흔히 개방현에서 표현한다 생각하고 여기가 없다 생각하고 해보면 G의 B 그 다음에 C G의 B 그 다음에 A 마이너 G D의 F샵 엄지로 베이스를 잡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네 주시니 자 여기 부분인데요. 따라라라 이것도 3번 손가락을 잡고 새끼손가락과 3번 손가락으로 이용해서 해머링 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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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정을 더 넣으면 약간 그 느낌이 네, 이런 느낌 해머링과 플링을 이용해서 좀 더 간드러지게 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A 파트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는 제가 금방금방 하는 이유가 코드가 잡기가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코드의 그 밑에 맨 항상 설명하지만 아유 우리 조카분 벗어나가시네요. 최 단시간 네, 기록을 갱신하셨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봬요. 잘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BJ 이수님도 자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음이 멜로디이기 때문에 그 음을 강조하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가장 세게 단연해준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따라란 해머링
플링, 플링. 해, 치시고, 해머링, 플링, 플링, 플링. 플링이란 건 잡아채는 거. 당겨. 아래로 줄을 당겨서 딱아 채듯이, 잡아채듯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후렴이 지나면 또 A 다시 파트가 나옵니다. 노래로 따지면 이전보다 더욱 사 맞나? 맞다. 사랑합니다. 네, 이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보면 코드가 하고 이 베이스가 한 박자씩 4비트로 쳐주는 느낌으로 보다 G 코드죠. G 코드 이전 G의 C 코드 아 C의 G 코드 보다 이 한마디만 보면 그 다음에 더욱 거기는 더 베이스 베이스로 움직일 때 엄지로 그 다음 음을 올려주면 좋습니다. 이 6번 6플랫을 손이 작으신 분들은 뭐 다른 손가락을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이 부분인데 이것도 코드가 그대로 G의 G의 B 사랑 A마이너 9 니 다 혹여라도 그 처음 기타를 잡으시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야, G의 B가 뭐고 D가 뭐고 A마이너 뭐 9이 뭐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 악보를 보시면 잡으라고 이렇게 표시가 나와 있어요. 타박구에 그리고 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모양을 보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뭐 좀 기타 칠 줄 아시는 분들은 제가 코드를 말씀해 주면 그 코드 모양을 대충 잡으시면 소리가 이 타박구고 그러면 되실 거예요. G의 B란 코드 원래 G 코드인데 베이스를 B를 잡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코드는 C 코드를 말해요. C 코드를 쉽게 잡는 코드 그 다음에 C샵 9 코드는 A마이너 9이란 코드예요. 멜로디 나오죠? 사랑함 그 다음에 F샵 A란 코드는 D의 F샵이란 코드예요. 그러니까 D 코드인데 베이스를 F샵으로 이 엄지로 딱 잡아라. 그러니까 이 타박구 보시면서 쳐야 될 부분만 치시면 돼요. 코드 잡고 그 다음에 B5란 코드는 또 G 코드라는 뜻입니다. G 코드 잡고 다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네. 2절이죠? 주 날 사랑하사 구하사 또 A 파트랑 거의 똑같습니다. 자, 코드를 말씀드릴게요. 자, 2절인데 코드는 G 코드. 주 주 날 그 다음에 G의 아 C 코드인데 G 그러니까 C 슬러시 G란 코드예요. 자, G 코드 베이스를 그대로 잡은 상태에서 C 코드 아래만 C 코드를 잡아주면 시면 되고 그 다음에 B 코드 또 나오죠? 이건 G 코드를 잡으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에 G의 D 샵 베이스를 움직여주면 됩니다. 6 아까 설명했죠? 그래서 엄지로 6을 잡고 아, G의 6을 잡는데 이 코드가 D의 F 샵 코드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4 이거는 G 샵은 E 마이너 E 마이너니까 이렇게 잡으면 되지만 이 타박부에는 멜로디하고 베이스만 치라고 했죠. 4-4이기 때문에 4-4는 아까 말했듯이 개방이야. 가포가 4를 잡고 있기 때문에 4 E 마이너 그 다음에 또 B
G는 G코드라고 했죠. 또 베이스 G를 잡고 그 다음에 F샵 A는 또 뒤에 F샵 엄지로 잡고 그 다음에 F샵의 C샵은 D에 F샵이란 코드입니다. 근데 그거를 야타박부에 보면 멜로디만 쳤습니다. 이거 아까 배웠죠? 네, 좀 그 왼손 해머링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또 이걸 통해서 연습이 되는 거고요. 사 그다음에 저 십자가 고난을 자 오늘 고난주간이라고 했죠? 딱 나옵니다 가사가. 그래서 지금 어디 하냐면 A 파트 2절에 한 번 더 나오는 부분 여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도다. 네, 똑같습니다.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렴 또 나옵니다. 그가 시관 쓰신 이 파트거든요. B 파트.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4, 4, 5. 아까 설명했듯이 개방연 4번, 4번은 개방연 4, 4, 5. 그가 고가시관 쓰신 여기 파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예요. 근데 조금 이제 아르페지오가 더 많아졌죠. 자, 일단 코드를 알면 쉬워집니다. 코드는 B의 D샵은 G의 B라고 했죠. 그래서 G의 B 코드 잡고 그 다음에 E는 C 그 다음에 B의 D샵은 G의 B 그 코드대로 잡고 타박고 있는 대로 치시면 돼요. 뭐 움직이는 거 없어요. B의 D샵은 G에서 이 엄지만 띈 거예요. 아, 그 대신 이제 이 3번 줄은 2번 줄은 3플랫을 잡는 거고 그 다음에 C샵 마이너 7은 A마이너 A마이너 7이죠. 그 다음에 코드가 한 박자씩 바뀌어요. 그래서 C샵은 A마이너 B는 G 그러니까 A마이너 G D에F샵 D에 F샵을 잡을 때는 베이스는 6번 줄을 엄지로 잡으면 좋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과 G에 B, C관 한 박자씩 다 G, D에 F샵 다시 해보면 따라다 G, G에 B, C, G에 B, A마이너 G, D#F#.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G, 나, G의 B. 자, 여기 해보면 G, G의 D#, G의 B#, B. 네. 그 다음에 C코드, E는 C코드. 그 다음에 A마이너. C#-7은 A마이너라고 했죠. 자, A마이너는 우리가 이렇게 잡는데 여기서는 두 개만 잡으라고 했어요. 4, 5, 6. 4는 개방현, 6은 그대로 6플랫. 거기서 해머링으로 이렇게 치면서 2번 손가락으로 해머링으로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마디만 표현해 볼게요. G, C, G, G, B, B. C, A 마이너 7. 그 다음에 나오겠죠. 자, G 샵 마이너는 E 마이너입니다. E 마이너.
우리가 알고 있는 E 마이너 거기서 아무도 잡지 않아도 돼요. 왜냐 여기는 계속 444만 나와있으니까 그러니까 시 여기까지 쉽습니다. 그다음에 F 샵 A는 뒤에 F 샵이니까 뭐 근데 여기도 멜로디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거 치기 전에 슬라이딩을 넣어서 해주면 음악이 더 표현이 들어가니까 더 음악이 멋있어지죠. 이렇게 아까 했던 거 해머링 플링 또 다시 A 다시 파트가 나옵니다. A 다시 파트란 거는 후렴을 지나서 노래가 나오는 부분이죠. 이전보다 거기 부분입니다. 지금 해볼게요. 이전보다 자, 앞에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나고 넘어갈게요. 그 대신 이 부분 칠 때 또 오른손이 뭐 퀵 아르페지오 쳐도 됩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이 너무 많이 쓰면 오글거리 너무 많이 쓰면 좀 오글거린다고 해야 되나? 좀 느끼할 수도 있어요. 담백하게 때로는 이렇게 같이 쳐줄 때가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한 번씩. 네. 여기까지. 그 다음 간주. 간주는 계속 8분표로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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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란 나옵니다. 보시면. 그래서 코드를 잡고, 그 코드는 우리가 했던 그대로. 따라라 G에비 C G에비 A 마이너 G D F D F 샵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두 마디 쳐보면 따라라 오른손 아르페지오는 P가 4, 5, 6번 줄 담당하고 나머지는 1, 2, 3번 줄 담당한다. 그런 정해진 법칙으로 이 공을 치면 되겠습니다. 코드는 설명한 대로 잡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따라라라라라 이 부분입니다. 간주인데 멜로디를 쓴 거죠. 자, 해볼게요. G, G, B, C, A 마이너, C, A 마이너, E 마이너. 또 멜로디 D, F 샵인데 지금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볼게요. 간주의 끝부분. 여기인데요. 여기 4, 9, 6 해머링 원으로 이 G의 C라는 코드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 띄었다가 잠깐 띄었다가 칠 때 개방을 쳐주고 해머링 원으로 순간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표현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따라란 한 박자씩 나오죠. 따 G, G, D, F, sharp, E 마이너 코드만 그대로 잡으시면 돼요. G, D, F, sharp, E 마이너 됐죠? 그 다음에 G에 또 G에 B랑 코드가 납니다. 참 사랑합니 자, 코드는 잡지만 음은 두 개씩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 부분만 치시면 돼요. 참 사랑합니다. D F 샵 잡을 때 베이스를 엄지로 다 나오겠죠. 사랑합니다. G 코드 다
여기 보시면 여기 4하고 6에서 해머링이 없는데 저는 해머링으로 표현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음악적으로 표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악이 더 멋있어집니다. 멋있어진다기보다는 그 사람을 마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테크닉을 통해서 표현이 되죠. 갑자기 기침 나올라 기침 한번 하겠습니다. 갑자기 들어갔어. 기침 나오려다가 안 나오면 기분이 살짝 이상합니다. 저만 그런 거 아니죠? 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귀가 갑자기 놀랄까봐 제 몸이 반응을 했나 봅니다. 자, 따라단따란. 다음에 간주가 이제 끝난 거예요. 간주가 끝나니까 이제 성공을 못했죠. 자, 간주가 끝나고 다시 이제 우리가 특수를 하면 그렇잖아요. 1절, 2절 하고 간주를 한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가죠. 이제 3절입니다. 3절. 내 평생에 힘쓸 그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기 파트. 자, 똑같은데 앞에랑 다른 점은 앞에는 내 이렇게 4분음표로 표현했는데 자, 8 다시 파트 이제 3절은 또 그렇게 표현하면 지루하니까 8분음표로 아르페지오를 나눠줬어요. 코드는 똑같은데 G 잡고 G에 C C에 G지요? C에 G 네. 여기서 해머링 온으로 해준다는 거 자 해볼게요. G는 그대로 G 잡고 우리가 알고 있는 G 잡고 내 평 됐죠? 그 다음에 C 코드인데 베이스만 G G를 그대로 띄지 않고 C만 잡아주면 돼요. 1,2번으로 평생에 여기서 따란단단 4에서 6 해머링 온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박자씩 G D F 샵 E 마이너 G D F 샵 E 마이너 E 마이너는 아무것도 잡지 않아도 되겠죠. 여기 나오는 데가 444니까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평생에 힘쓸 그 됐죠. 그 다음에 D#샵 또 나옵니다. 계속 8분음표로 계속 나옵니다. 음악이 좀 더 이제 달려가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이 지루하지 않게 그래서 여러분들 특수 때도 화면에로운 곡입니다. 자, D에 원래 D 써 F 샵 써쓰지만 이제 D에 써쓰죠. D 써스 코드. 두 손가락만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B G 코드죠. 받고 있는 대로 아르페지오를 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G 또 움직이지 않고 G 코드를 계속 잡은 상태에서 주 예수의 똑같습니다. E에 G에 EG 또 G DF 샵 E 마이너 계속 반복입니다. 했던 거 여기서 멜로디를 약간 바꿔줬죠. 이제 편곡을 한 건데 멜로디 이제 변형 살짝 줘서 또 진부하지 않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를 원래는 주를 이것때 너무 계속 나오면 연주하면 지루하니까 가사가 없으니까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멜로디를 여기 타박구 보시면 이대로 쳐주시면 돼요. 코드는 똑같고요. G, D, F#, E 마이너. 그
다음에 F샵 A 늘 기다리다가 기다리다 여기 기다리다 이다 멜로디가 나오죠? 나머지는 화음이고 가 G가 나옵니다. 가 숨질 때에라도 자 이제 또 후렴은 B 파트가 나옵니다. 또 아까 했던 건데요. G에 B 잡고 제 가사는 숨질 때라도 내 할 말씀이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곡인데 숨질 G에 B를 잡은 상태에서 계속 이 코드가 계속 나오죠. G에 B란 코드 이쯤에서 한번 제가 G에 B란 코드를 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2번 손가락으로 5번 줄 어떻게 보면 이제 6플랫이죠. 이 카포로 봤을 때는 2플랫이고 그리고 3번 4번 손가락으로 카포를 기준으로 세 번째 칸에 있는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 3번 손가락으로 2번 줄을 잡습니다. 3플랫 그러면 G의 B코드가 나옵니다. 계속 나오니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렴 숨지 그 다음에 E가 C죠. 똑같은 C코드예요. 때에 G의 B A마이너 G D-F샵 하는 말 됐죠. 그 다음에 G, G의 B 코드 C, A-7 한 박자씩 한숨 치때에라도 그 다음 나옵니다. 네 G 말씀이 자 여기 한박 4분음표로 4, 9, 6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E 마이너로 아무것도 잡지 않고 4 자 여기가 D에 F샵 D에 서스포 C란 코드인데 D에 F샵은 C에서 두 칸만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코드 그 다음에 G 코드 그 다음에 G C의 G 코드 마지막이죠. 다, 여기도 멜로디를 올려줬네요. 다, 우, 사랑 마지막 사랑함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사랑함니 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사랑함니 보통 마지막 엔딩을 마지막 부분을 좀 반복을 해주잖아요. 그걸 비스라고 하는데 음악용으로 반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E 마이너 다음에 더 사랑함 이거예요. G 에 B G 에 B C A 마이너 9 A-9도 아무것도 안 잡아도 됩니다. 원래는 이제 밖에 잡아야 되지만 멜로디하고 베이스만 쳤죠. 한 번 더 사랑함니 여기는 E까지 나오죠. D, F샵까지 여기는 D, F샵이 없고 마지막 한 번 더 해줍니다. 사랑함니 멜로디를 또 바꿔줬죠. G, A, B, C 그 다음에 G, A, B, C G, A, D 앞구대로 4, 4 2번째로 4번째로 칩니다. 그 다음에 D에 F샵 엄지로 베이스를 잡고 나머지 멜로디 쳐주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끝이에요. 사랑합니다 다 이제 나오겠죠.
자, 그럼 여기 분위기를 위해서 여기 마지막 엔딩만 적을게요. 이전보다 더욱 사랑함 멈춰주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끝내고 이제 엔딩. 아까 설명했죠? 계속 3번 줄 4. 자, 아무것도 잡고 개방현을 4분음표로 쳐주고 밑에는 멜로디를 쳐줍니다. 멜로디 분위기가 나죠? 네. 이렇게 해서 네주 대신 주를 쉬우면서도 어렵고 어려우면서도 알고 보면 그렇게 뭐 아주 어렵지만은 않은 곡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참 반응이 좋으시네요. 반응 이렇게 빨리빨리 해주시니까 제가 힘이 납니다. 우리 샤르망이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시는 별 고생할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또 4주 되신 줄을 이 곡을 제가 이렇게 카페에 올려놓으면 많은 분들이 보시는 곡 중에 한 곡인데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자세히 좀 설명을 해야겠다 했는데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됐는지. 나중에 혼자서 하실 때 영상을 보시면서 가능하시겠죠? 어떠세요? 혼자서도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 설명이 좀 어려웠나요? 아니면 말이 느렸나요? 아니면 노래를 너무 찬양을 못했나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되셨기를 바라고 네, 여기까지 설명을 했습니다.